역사의 깊은 고요 속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시대를 초월하는 거장으로 등장한다. 두터운 안개 속에서 온다. 그의 지혜는 세대를 초월한다. 자기 통제에 관한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백지 위의 글씨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다. 우리의 영혼의 내부 요새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부르며 제일 먼저 일장 내부 요새 받아들이기 당신 자신의 존재 안에서 요새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통제와 인내의 보름 이 요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학자로서의 왕이 삶의 폭풍 속에서 피난처로 삼았다. 자기 통제를 구축하는 것은 이 내부 요새를 벽돌로 벽돌 생각으로 생각으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이장 통제의 교향곡 존재의 격동하는 바다에서는 당신을 파괴하려는 파도가 있다. 우리의 결의를 파괴하려는 파괴적인 감정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흔들리지 않는 스토아 항복으로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는 기술을 가르쳐주며 혼돈 속에서 통제의 교향곡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삼장덕의 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시선 속에서의 자기 통제는 단순한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덕의 길이며 인류의 최고 이상을 향한 여정이다. 이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내부 악마들과 맞서 싸우는 것, 욕망의 야수들을 길들이는 것, 우리의 판단을 흐릿하게 만드는 작은 방해들을 뛰어넘는 것이다. 사장 이성의 승리. 스토아주의의 핵심에는 열정에 대한 이성의 승리, 혼란 속의 명쾌함이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이성의 검을 고정된 손으로 휘두르고 환상의 고르디아노 매듭을 자르며 세상을 진정으로 보는 법을 가르친다. 아름답고 고통스러운 곳, 기쁨과 슬픔이 있는 곳으로 오장 변화의 연금술 자기 통제의 도가에서 우리는 변화의 연금술을 발견한다. 불길 속에서 철을 가공하는 대장장이가 되어 역경을 통해 더 강하고 날카로워지며 더 탄력적으로 되어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시련은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친다. 영원한 싸움, 흔들림 없는 결의와 굴하지 않는 용기 십장덕에 갑옷 스토아 전사의 무기고에는 다른 어떤 갑옷과도 다른 갑옷이 있다. 지혜, 용기, 절제, 공정의 덕목으로 가공된 갑옷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이 덕의 갑옷을 입으라고 부르며 유혹의 화살과 타락의 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라고 한다. 이 갑옷을 입고 우리는 삶의 속에서 혼돈에 휘둘리지 않고 나아간다. 11장 현자의 평온 자기 통제의 정점에서 현자의 평온이 펼쳐진다. 세계적 문제를 초월하는 내적 평화의 상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에서 이 초월적인 평온의 길을 보여주며 주의, 수용, 흔들림 없는 결의로 포장된 이 길을 보여준다. 이 길을 걷는 것은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행복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12장 끝없는 여정 자기 통제를 향한 여정은 굽이굽이 지그재그로 가득한 길이다. 도전과 승리의 길 우리의 안내자이자 멘토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여정의 끝이 없다고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이 여정은 자기 발견의 여정, 성장의 여정, 변화의 여정이다. 우리의 마지막 숨결까지 이어지는 여정이다. 에필로그 삶의 미로에서의 길 자기 통제의 길은 절망의 계곡과 승리의 봉우리를 통해 펼쳐진다. 우리의 안내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함께 우리는 용기와 결연함으로 이 길을 걷는다. 우리 안에는 초월하고 변화하고 우리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는 힘이 있다. 스토아의 지혜 이야기가 끝나는 대로 자기 통제의 불꽃이 우리 안에 빛나며 우리 영혼의 어두운 구석을 밝혀주며 우리를 영원한 평온과 인내의 불꽃으로 인도한다. 에필로그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소집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전쟁과 정복의 소집이 아니라 자기 마스터리와 내적 평화의 소집을 따를 것이다. 자기 통제의 요새를 짓고 감정의 파도에 단단히 서서 우리는 평범함을 뛰어넘어 신성의 영역으로 승천시키는 스토아 덕목을 영접합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내부 싸움을 이기고 삶의 폭풍을 항해할 지혜를 찾고 자기 통제의 길을 용감하게 받아들일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로 자기 통제의 사가가 전개됩니다. 인간이 역경을 이기는 영원한 이야기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빛나는 스토아의 빛에 이끌려 자기 통제의 유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통제의 문턱에 서면서 스토아의 지혜의 횃불을 들고 가야 합니다. 이 빛이 우리를 가장 어두운 밤에도 인도할 것입니다. 가장 폭풍 치는 바다에서 우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덕목을 몸소 나타내며 용기, 탄력, 무결함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한 내부적 힘을 찾아야 합니다. 스토아주의 의사는 자기 통제와 내적 평화의 길을 비추는 영원한 불꽃으로 존속합니다. 이 유산을 영접합시다. 이 길을 확신과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며 우리 자신의 번영의 건축가가 되어갑시다. 감사합니다.